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퓰리처상에 빛나는 도리스 컨스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시간인데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제 생애 최고의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고 실패 속에서 성공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배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의 본질, 훌륭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과 태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어도 루즈벨트 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이라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 중에 하나,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식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내가 나로 살아갈 때 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지식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너무나 유리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았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루즈벨트도 행운으로 얻은 요인, 즉 선거구의 인구 분포와 가문의 힘이 첫 기회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했다. 어쨌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걸 루즈벨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는 네,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네, 간혹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그 성취하게 된 계기를 분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운이 많아서 된 건데 그걸 본인의 실력으로 착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 성취의 요인에 있어서 내가 기여하는 바가 얼만큼이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성취가 내 실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면 그 이룬 것의 대부분을 본인의 실력, 운의 요소보다 본인의 실력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운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도 루즈벨트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얻은 성취는, 정치에서 지금 초반에 얻은 성취는 선거구의 인구 분포와 그리고 가문 때문이었다. 이 루즈벨트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또 시어도 루즈벨트는 뭘 알고 있었냐면 시어도는 자신이 학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는 시어도가 자각 능력, 자신의 기질적 강점과 약점을 진지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증거이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자각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는 거죠. 아,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요. 독서도 많이 하고, 얼핏 보면은 학문의 길을 가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다?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또 시어도 루즈벨트는 어떤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문 연구에 전문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과 나는 맞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저를 적용해 보면, 저는 일단은 제가 뭐 일초월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초월장의 1장이 운장이죠. 그래서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조금 그나마 예전보다 잘 된 케이스는 정말 운이죠. 신 박사님을 만난 것도 운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신 박사님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정말 행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거를 되게 철저하게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행운이 왔을 때그 행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불운이 왔을 때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것이 제일 더 중요한 실력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항상 키우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호도와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10권 이상의 책을 쓰고, 나중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만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책을 많이 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주로 메인으로 가야 될 길은 작가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가가 되고 싶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썼고 또책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뿌듯함도 느끼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가야 될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기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뭐 저도 독서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불구하고, 책도 냈음 불구하고 작가가 제 메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호도는 정말로 장학 능력이 되게 뛰어났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뛰어났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금수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호도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도덕적 열의를 계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특권계급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정치가 처참한 사회적 상황을 치유하는 대책을 제시하면 자선행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멘토이자 정식적 지주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시어도 루즈벨트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던 사람,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 사람과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길을 그냥 다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더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내 감정적으로 동일시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다르죠. 다른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적 지주이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는 거를 자각하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시어도 루즈벨트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정치적 지주였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불구하고, 아버지 갖고 있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자세가 나만 다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선 사업, 나는 정치를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 책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시어도우는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높은 지식 가운데에서 내가 냉정하게 이타주의자로서 가장 효율을 낼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 이 시어도 루즈벨트를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자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는 한 기자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면 내 경력에는 눈에 띄거나 특별한 것이 없다. 그한 가지는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면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약점에 대해서 책 읽어보시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단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들으신 분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은 실행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좀 한량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부족함, 단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점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비즈니스 할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상황을 파악했을 때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뭔지, 곡성 영화에서 나오나요? 네, 뭐가 중요한지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알 필요가 있고, 뭐이 외에도 시어도 루즈벨트 보면 다른 3명의 대통령도 다 자기의 자각 능력, 메타 인지 능력, 자기 자신의 지식이 높아지면, 유달리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데 큰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이, 또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값진 것인가? 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식 중에 하나인가? 일단은 제가 값지다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론적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 버렸죠. 하지만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지성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지적인 탐구, 호기심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럴 때 내가 한 평생을 마감하면서 최소한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했다고, 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라고 한다 했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모른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진정한 지성인으로서, 지적인 존재로서, 그 지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미술 작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곳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면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되게 가장 값진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메타인지죠?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모르면요, 전략을 전략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성취를 얻었는데 그 성취가 운인지 나의 실력인지에서 판단도 못하면 넥스트 라운드에서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점을 알아야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선 강점을 극대화시킬지 아니면 강점을 그대로 갈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보완해야 될 약점인지, 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메꿔야 될 약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나가 추구하는 나만의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나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시어도어처럼 존경하는 아버지와 난 다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진정 나만의 인생, 나만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저는 크게 큰 테두리로 두 개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반론적인 접근, 일반적인 접근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기도 하지만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각각마다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120살 넘기기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등등 조금 내려가면, 인간은 대부분 휴리스틱이 있고, 어떤 상황들을 빠르게 때려 맞추는 그런 식으로 뇌가 형성이 돼 있고,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막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공통된 인류이기 때문에, 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독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로서, 왜냐면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또 따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가정 환경 속에 자라갔냐, 이러한 뭐 중산층이면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나에 대해 좀 공부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성이 있으시겠죠?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공부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알 수가 있고, 연령대별 특성, 그렇죠? 네, 영화 다르고 유아 다르고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70대, 80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식인 거고요. 개인, 내가 뭐 인간이고 뭐 남자고, 제가 40대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내 개인에 대해서 이제 특별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개인적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일반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찰하는 거죠. 관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그 살펴보는 거는 하나 앉아가지고 내가 누군가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거를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게 되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기록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데일리 리포트 같은 거 말씀드린 이유가 매 시간마다 내가 뭘 했는지 쓰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쓰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작은 것 셈에서 영상 찍어드리는 것처럼 많은 것도 적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가 원치 않은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관찰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글로 쓸 경우에 관찰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경험. 직접 내 경험에 보면서 딱 아는 것.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기업가가 되고 싶었는가? 결국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뭐 길진 않지만 했었고, 그리고 사업도 했었고, 또 그냥 프리랜서로서 살아왔는데, 이걸 다 경험해 보니까 역시 나는 기업가를 추구하고 있구나. 심지어 망했는데도 망한 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까, 그 난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고 앉았구나.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나아갈 방향이 기업가구나, 그런 거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어더 루즈벨트도 결국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어떻다?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더욱더 단 학문과 거리가 멀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피드백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피드백.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피드백 같은 거 있죠? 특히 리더 있는 분이 그럼 이게 360도 피드백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블라인드로 나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나만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안 게 뭐냐면, 제가 1대1로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말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방송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 방송하면 느낀 게 뭐냐면, 1대1로 대화했을 때는 저는 크게 말하는 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발음이나 발성이나 또 말하는 어떤 추임새나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얘기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좋아진 게 이겁니다. 지금도 정신줄 놓으면 발음도 막 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고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단점을 보완할 때에 순위가 좀 낮아요. 이 순위가. 제가 이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서 프로 방송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노력은 제 순위가 다릅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1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보완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보완해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발성부 훈련부터 그 프로이신 분들 만나 뵙고 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제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주변에 내 자신의 평가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평가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인생상에 가장 값진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다? 예, 나를 아는 지식. 그래야 전략을 잘 짤 수가 있고 최소한 내가 이 세상을 나로 태어났다면 죽기 전에 그래 나에 대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을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글을 쓰는 게 좋다. 썼을 때 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딱 경험을 보면 아는 게 많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구나. 아, 나는 이렇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아니면 객관적으로 적나라하게 맨날 들으면 가슴 아프겠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 들으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정서적으로는 마음적으로 뿌듯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하시는 일의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아져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